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입문 과정하고 기본 과정하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이 부동산 공시법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기본 흐름은 그래요. 목차 흐름은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를 하나 바다를 매립해서 이 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 땅에 대해서 뭐예요?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 파트를 뭐예요? 다섯 가지로 한번 분리해 봅니다. 왜 다섯 가지로 분리해 보냐면 우리가 측량이 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측량이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로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고, 지적 측량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게 지적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법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줄이는데, 더 줄여서 그냥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생긴, 토지가 하나 생긴 이 사람한테 매년 9월달에 재산세라는 세금을 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토지가 생겼으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요. 등록사항을. 이 등록사항을 정합니다. 정해갖고, 어디에다가, 이 지적공부라고 하는 지적공부에,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해주임명부, 대지권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 땅값이 비싼데는, 면적을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려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 그게 바로 이제 경계점 좌표 놓고. 이게 바로 지적공부예요. 이런 식으로 이 지적 공부에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아니, 지적 공부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등록사항을 국가가 정하는데 이 땅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이 등록사항을 국가가 정하는데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땅번호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지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좌표 있죠, 좌표. 이걸 누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국정주의가 뭐예요? 국가가 정했다는 게. 이걸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공부에는 방금 얘기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대장을 만든다는 게 공부.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대장을 만들어요. 그럼 이 대장에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충청남도 소천구, 이게 소재예요. 소재, 충청남도 소천구. 땅번호 7번, 100번지. 지목, 답.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등록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시험 문제에, 거의 뭐예요? 거의 뭐한다?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는 게, 매년.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하고 지목은 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지목은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렇게 이 지목은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거 지목 매년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그랬어요. 지번은 지금 한 2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분명히 나와요. 올해 나오니까 이거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예요? 면적 한 지금 한자몇년 동안 2년 동안 안 났어요. 그 면적의 단수 처리가 안 났으니까 이 단수 처리 좀 받으셔야 돼요.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계속 좀잘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좀 쉬었으니까 이것도 작년에 쉬었다고 봐야죠. 작년에 쉬었으니까 이거 올해 이거 받으셔야 돼. 이네 문제. 네 문제. 왜? 지적의 12문제 중에 네 문제 나온다는 건 비중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니까 이런 걸 국가가 정해서 공부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공부에 등록한 이 토지 표시 이런 걸 우리가 토지 표시라고 얘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토지 표시라고 얘기해요.
토지 표시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토지 표시가 바뀌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토지 이동이라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토지의 이동이라 한다. 이게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는 건 이 자가 뭐냐면, 이 달라지 자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이 달라지 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동자. 달라졌다. 이게. 그러면, 달라졌는데 어떤 원인이 있겠죠?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발 사업을 해요. 도시개발.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인허가 받아서, 자, 땅에 집을 질 수 있고, 자, 토지를 뭐예요? 분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동 사유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동사요. 뭐 근데 바다 매립에서 최초로 신규 등록. 자, 그다음에 자, 등록이 전환되거나. 전환되거나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토지를 뭐예요? 합병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근데 논에다 집 쳤어요.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죠. 지목 변경 이런 사이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예, 바다로 된 등록 말소. 이런 뭐 이동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동사유가. 자, 여섯 가지 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다 60일인데 요거는 90일이죠.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자,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원칙은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동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이동에 따라서 고쳐줘야 되겠죠? 아, 논에다 집어갖고 답이 대가 되면. 자, 이게 뭐예요? 이동이 생긴다, 이게.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고쳐야 되는 게, 자, 이걸 우리가 지적을 뭐 한다고? 예, 정리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지적정리예요. 지적정리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적공부에 이제, 우리 작년에 또 지적공부, 재작년에는 다섯 문제씩이나 나왔어요. 아,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여기서도 세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 물론 작년에 나온 건 공유지원 대지권 높이 있죠. 대지권 높이 등록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했던 지목이 답이었는데 목도장 이제 우리가 기본과정 공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네? 자 외우라고 자 뭐예요 소지공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네? 목도장 갖고 있고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에만 있지 대지권 등록부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걸 좀 암기를 해두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이해하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는 이해만 하면 제한된 시간에 까먹어서 안 돼. 암기해야 돼요. 예컨대 만약에 어느 언론사 옛날에 그 상식시험 같은데, 자, 예컨대 그 신채호 선생. 유명하신 분이죠? 신채호 선생. 자, 일본 시대 때 일본에 저항해서 이 한인운동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자, 조선상고사라고. 조선상고사 이런 거를 뭐예요? 이런 거를 자 이분이 저서예요. 유명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아와 비아의 나와 뭐 투쟁 모적이하고 무슨 거기에 뭐예요? 해결의 변질법적 뭐 그런 측면이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모르냐면 자 이게 이 상식 문제 이게 옛날 일본 시대 때 어느 신문에 연재가 됐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조선상고사는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을 것 같아요.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예요? 조선상고사니까 조선일보. 이거는 이해하는 거고, 이거는 뭐 하는 거고, 답은 암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예요? 절대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아침 9시에 시험지 나누고 밤 9시에 거두면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제한된 시간에 딱 뭐예요? 아니, 50분 딱, 아니, OMR카드 옮겨야 되니까. 40분 이내에 그 40문제를 50분에 풀려면 그 40분 이내에 먼저 하고 15분 정도 10분에서 15 최소한 10분이고 15분 정도는 그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를 하고 일단 이해했으면 그다음에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본 이 뼈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 보는 것도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려 보고 이 틀을 세우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어디 배우는구나.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 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지적공부에 그 등록사항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자, 우리 작년에 이제 뭐예요? 물론 지적정리 똑같은 얘기죠. 신규등록 시험에 나왔죠? 신규등록.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신규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최초로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네, 소관청이 직권조사예요. 신계등록,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신계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신계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 이제 그렇게 자꾸만 외우셔야 돼. 네, 그게 시험 문제 가로지고는 그게 답이었으니까. 자, 그럼 일단 등록전화도 중요하고 개정된 부분이니까 이 분할과 합병은 예외적인 사항이 중요하고, 그죠? 자,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딱 이게 뭐니까 60일이 아니라 날짜가 90일이니까 봐두셔야 돼. 어?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 지목변경은 등록전환이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지목 반대로 지목변경의 대상을 있죠? 예, 대상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돼.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자, 그럼 지적정리는 자, 뭐가 있고 소유자 정리가 있고 소유자 정리. 예, 예, 소유자를 정리하고 예, 소유자 정리가 있고 네.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등록이 됐으니까 잘못 등록되는 걸 고쳐야 돼요. 어? 예, 등록사항의 정정이다. 네, 등록사항. 예, 등록사항을 뭐 한다는 게 등록사항을 예, 정정한다. 네, 등록사항 정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 세금 받으려면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니까 어, 당연히 뭐예요? 어, 당연히. 자, 그 토지 소유자가 논에다가 집을 짓고 논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답으로 살아요. 세금을 답으로 내고. 소관청이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게.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네가 신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했다. 우리는 세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자 지자체 살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는 게 돈이 필요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달라고 뭐예요? 괜히 9월 달에 꼼수로 논에다 집 짓고 답으로 세금 내려 하지 말고 대로 내라는 게 그 알려줘야 된다. 그게 지적을 정리한 다음에 예, 지적 뭐예요? 지적 예, 정리 예, 정리 후에 뭐 해주는 거예요? 정리 후에 통지를 한다. 그 얘기 통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니네 대장 고치라고 완료 통지 보내두듯이 예? 보내주듯이 자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에서는 우리 표시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소등심에 지장 찍으라고 소등심에 지장 지장 지치 땅은 뭐예요? 땅은 장창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자 촉탁을 해요. 촉탁. 무슨 촉탁 하는 거예요? 니네 표제부 고치라고 예, 부동산 예, 부동산 무슨 등기를 부동산 이 표시 이 변경 등기를 예, 촉탁한다 그 얘기입니다. 촉탁.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예, 파트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등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어, 지적 측량이 필요해요. 이 측량에 대해서는 예, 작년에도 시험 문제 자 측량 의뢰 예, 측량 기간 어, 기간 있죠? 어, 기간 예, 그런 절차적인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등량하는데 올해는 아마 적부심사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어? 많아. 예, 측량 의뢰 측 대표적으로 뭐예요? 측량 의뢰. 예, 측량 의뢰 있죠. 의뢰. 어, 의뢰. 그 다음에 측량에 대한 뭐예요? 기간. 예? 의뢰 기간 있죠. 의뢰 그래요. 그 다음에 예, 예, 적부심사 있죠. 적부심사. 왜 작년 시험에는 예, 작년 시험에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로 짬뽕에서 나왔어요. 짬뽕에서 나왔으니까. 또 짬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예,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자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지적인데 그러면 지적인데 이런 식으로 지적인데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누구하고 이 땅을 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싶다는 게 땅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제 뭐예요? 갑이 을하고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예,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계약.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제 매매 계약 체결했죠? 어,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제 부동산이 어? 어디에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에? 민법 186조에. 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한 뭐라고? 물권 변동 뭐 해야 되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게 등기. 에? 등기해야 된다는 게 등기. 그래서 이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민법 몇 조? 민법 186조에 이렇게 뭐예요? 186조에 에? 186조에 뭐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이렇게 부동산에 어, 부동산에 관한 예, 부동산에 관한 뭐에 인한? 법률 행위로 인한 이렇게 법률 에, 행위로 뭐예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에 관한 변동 이 물권 변동은 자 물권 변동은 뭐하라는 게요?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라는 게 등기. 예, 등기. 등기. 그래야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게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해놨다. 효력이 발생한다. 어? 이렇게 정해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 부동산을 뭐 하려면 처분을 하려면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게 등기라는 걸. 그래서 자, 이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에 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해요.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한다네.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 자, 뭐라고? 매매라는 법률행위 해요. 매매. 물론 법률행위의 기본 뜻은 하나 또는 둘 이상. 하나. 뭐 유중, 유언에 한 징역 있죠. 내가 죽으면 혼외자 식한테 부동산을 주겠다. 상대방이나 단독행위 있죠. 아, 단독행위예요. 자, 하나 또는 둘 이상. 둘 이상 계약이에요. 그 이상은 뭐 협정행위. 자, 이런 식으로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물건에 관한 변동 있죠? 이 물건 변동. 예, 물건에 관한 변동. 물건 뭐예요? 아, 소유권. 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물건, 저당권.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섯 개. 이 물건에 대한 변동. 변동이 뭐예요? 특실 변경. 어, 특실 변경. 자, 뭐 하라고 등기하라는 얘기, 등기. 그 등기하라 그랬지? 시점이 없죠? 시점이.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에는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관이, 에, 등기관이, 에, 등기부에, 에,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 어, 기록.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식별부를 표시하면, 에, 등기가 뭐가 되는데? 등기가 완료가 되는데. 등기가 완료되면, 자, 그 일하는 사람 있죠? 등기관이, 에, 근무를 하는데, 에, 근무하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일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놓고 화장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일하다 말고 화장실 갔다 커피 먹고 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의 속도에 따라서 물건이 바뀌면 그건 안 돼요. 왜? 나중에 경매들 하면 순위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딱 등기 관리를 앞으로 소급해서 접수는 뭐예요? 접수는 자 기본적으로 접수 받을 때 있죠. 접수. 접수 받을 때는 누가 먼저 받았냐, 늦게 받았냐, 그건 확실하니까. 어? 자 그럼. 그 형식적인 사무적인 일이니까 법의 정의니까 아,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할 때 예, 접수시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한마디로 뭐 할 때 예,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물건이 바뀐 걸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등기법 6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의 하위 법률로서 자 이렇게 등기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법의 기본 목차는 그거예요. 목차는 일단 자 아, 기본적으로 등기가 뭐냐라고 하는 뭐예요. 이렇게 등기가 뭐냐 하게 되면 기본 뭐예요. 등기의 기본 의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등기법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등기법은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되는데 일단 뭐예요. 등기가 뭐냐 총설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총설 부분이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자 총설 부분이 있다죠. 자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관 자, 그 다음에 등기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등기부라고 하는. 어? 자, 이렇게 파트를 세 가지 나누는데, 자, 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예요. 등기. 자, 신청 절차 있죠? 어,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 절차. 어, 등기 신청 절차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절차 부분.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총설 부분에는 이 총설 부분에는 등기가 뭐냐, 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 기능.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뭐예요? 부동산 등기의 종류 있죠? 종류.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냐? 등기가 뭐라고? 무효냐? 유효 요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 있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효력. 어? 자, 의의, 기능, 종류, 대상, 유효, 효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그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중요한 건 자 특히 뭐예요? 특히 우리가 종류 중에서 자 이 종류 중에서 형식에 한 분류 중에서 우리가 이 주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이 부기등기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게 중요해요. 어? 주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대상에서인지 뭐예요? 이 대상에서 대상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요거 부기등기 있죠? 요거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어?
이게 중요해. 공유지분이 등기지 해당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나온다. 아니죠? 이 시험 문제. 예? 대상 중에서. 보기 예? 어? 자, 종류 있죠? 대상. 그 다음에 요건과 효력 있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판례액인데, 거의 판례액이에요. 요건과 효력은 판례액인데,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중요해요. 자, 근데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등기부 중에서 예, 부수적으로 이제 뭐예요? 답으로는 안 나오는데 부수적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자, 이거 이제 구분건물, 아, 저희 물론 구분건물 등기부는 중요해요. 우선 등기부 중에서 무슨 등기부? 예, 구분건물 있죠? 이 구분건물 등기부 이건 중요해요. 자, 특히 대지권에 관한 얘기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등기소에서는 뭐예요? 등기소에서는 뭐 가끔가다 이제 예, 관할의 지정이라든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나오는데 자, 그 얘기하고 물론 등기부의 열람 문제라든가 예컨대 만약에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는 열람 교부가 가능한데 부속 서류는 이해가 뭐 작년에도 그 지문 나왔죠.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만이 열람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근데 그런 거라든가 그런 얘기인데 이쪽 파트는 그렇게 뭐예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절차를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총론하고 자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구분해요. 강론 뭐로 구분한다. 예, 총론하고 이렇게 예, 강론을 구분해요. 강론. 자, 그러면 일단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섯 가지로. 1번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예,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1번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신청 적격이에요. 적격.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얘기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 얘기해요. 그래서 적격이 이제 뭐예요? 적격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명의자가 올라가요. 이게 중요해요. 적격이 중요해요. 예, 적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청이에요. 신청. 자 등기는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공동신청이다. 그러니까 공동신청. 의무자, 권리자가 뭘 한다고? 공동으로 해요. 공동. 공동신청이다. 예외가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지만, 뭐, 대의신청도, 그, 자, 가끔가다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의 등기신청 있죠? 그 신청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단독신청 있죠? 공동이냐, 단독이냐. 그게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이거 받으셔야 돼요. 신청이 중요하다. 신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 플러스, 신청서, 플러스 뭐가 있어요? 첨부서면이 있죠? 첨부서면이 있어요. 첨부서면, 우리가 신청 정보라고도 얘기하고, 첨부서면, 신청 첨부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 단어가 들어간 건,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에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적인 신청하는 게, 원칙과 예의가 없이 두 가지로 해요. 방문해서 신청하든가, 방문해서, 아니면 뭐예요? 방문해서 하든가, 아니면 뭐라고, 아니면 전자적으로 컴퓨터에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 있죠? 공인인증 받아갖고, 그래요. 그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기 때문에, 정보라고도 얘기하고, 직접 가서 서류를 내면 서면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접수받고.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고 깊이게 이렇게 단일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가끔가다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작년에 나왔지만 매매로 이전 등기 할 때 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건 의무자가 내는 거지 권리자가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의무자가 내는 서념이 대표적인 게 인감증명하고 등기필 정보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게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기본적인 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그것만 정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 완료의 조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접수 받을 때 이 각하 사이가 중요해요. 각하. 서류가 미비하게 되면 등기를 받지 않는 각하 사이 있죠? 이게 시험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게 시험 문제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강론이에요. 강론인데 강론을 두 개로 크게 나눠요.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에 관한 각종 권리,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자 등기 절차하고 그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있죠? 각종 등기 절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자 매년 나와요. 자 물론 이제 뭐예요? 자 텀을 두자면 5년에 한 번씩은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쉬었다고 한번 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시험이 이제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쉬고 그래서 시험 문제 학원에서 그랬어요. 시험 수업할 때 이게 텀이 5년 나오고 한번 쉬고 5년 나오고 한 번이니까 이제 한번 쉬었으니까 일반적인 텀으로 볼 때는 규칙으로 볼 때는 매년 또 이제 올해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보존등기 시험에 나온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전등기예요. 이전등기, 이전등기. 그래서 작년도 나오고 재정도 나오고 특히 대표적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제출할 때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자 우리가 어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구청이 있는 데서는 구청 가서 구청이 없는 데서는 뭐예요 시청 가서 자 그걸 받아서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야 돼요. 자 특히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라면 매매 목록을 한 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매매 목록을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목록을 내지 않을 때는 그 실거래 금액은 등기부 작년에 문제 답이 그거죠. 등기부 어디에다가 등기 목적란에 쓰는 게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맨 오른쪽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작년에 뭐예요 전세권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저당권, 담보물권, 저당권.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우리 강론에서 뭐예요? 강론에서 자 이 시험 문제가 뭐예요? 거의 15년 전부터 자 일곱 자 다섯 문제에서 몇 문제가 일곱 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 중에 열두 문제 중에 열두 문제 중에 등기법 열두 문제 중에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받으셔야 돼요. 자 저당권도 한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일부가 후발적인 변경 등기, 전부 지원을 마수 등기. 요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매주 요새 매년 나오고 있죠 가등기라고 물건 변동과 상관이 없는 가등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 이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서 자 뭐를 여러분 그 자 이렇게 쭉 한번 지적과 등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이런 윤곽을 그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 칠판에 그림을 그린 이 전체적인 윤곽을 수업을 이게 지금 방금 딱 들으면서 아 머리가 싹 정리가 딱 되면 아 끝났구나. 아 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붙겠구나. 이런 저희가 들어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구도가 안 잡혀 있으면 구도표 안 잡혀 있으면 뭐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막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10월 달에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늦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계속 들으시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아 지적과 등기가 머릿속에 이렇게 구도가 잡히는구나.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지엽적인 거는 뭐예요 그 까먹더라도 이 기본 틀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머리에 잡아야지 이제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자 하여튼 첫째 시간에 이렇게 그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그 지엽적인 걸 한 번씩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